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여 욥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가 산염소에 새끼 치는 것을 보았느냐? 들락이 뭐 다 등장할 때 말하자면 이 창조 세계에서 욥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말하자면 손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건 대접을 받고 있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너는 내 자식으로 세움을 받았고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라서 저들과는 다르다 였다고요. 시작이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죠. 옳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닌 이분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 일을 보여주시죠?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부르고 계시고 욥이 고백함으로써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넘어갔죠. 그 불러냄, 그 고백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란 말이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랄드 젠슨이라는 욥기 주석서를 쓴 사람의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좋은 글을 약간 결론으로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난당함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욥기는 증언한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그 한 구약적 증거가 여기 욥에게서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선포된 어떤 다른 개념, 주장, 권면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경험이 주어지고 한 실제 인격이 항복을 하는 자리로 증언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인생을 걸어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그 넓은 포옹을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에서 보듯이 욥이 생애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질서와 자유의 변증법이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욥기는 증언한다. 그죠? 자유.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욥을 불러 단련하여 인간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이 답을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스스로 속일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두 발로 불끈 일어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라는 인생과 존재의 가치도 쉽게 타협될 수 없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티끌과 재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큰 것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에 의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높고 낮고 원하고 싫어하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 욥기의 증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독립된 인격으로 지으사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하시고 그의 통치의 동반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신자들의 확인, 실제적인 성숙,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기쁜 책임,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요 증언이요.